바다 소금에 놀라운 8가지 이점. 바다 소금에 놀라운 8가지 이점. 180 공유하기. 바다 소금은 일반적으로 당신에게 아주 유일하지만 잃어버리기 쉬운 화합물들을 보존해주며 일반 식탁용 소금보다 덜 정제되었다. 이 소금의 8가지 놀라운 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당신의 식단의 일부로 만들어보자. 당신의 주방용 소금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은 아마 주방에서 사용하는 소금이 실제로 바다에서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소금은 이미 우리의 집으로 오기 전에 가공되었다. 주요 가공 단계에서 미네랄, 마그네슘 및 용오 등을 제거해준다. 동시에 표백제 이외에 용오대산 칼륨 및 텍스트로호스가 첨가된다. 이것은 바다 소금이 인간의 섭취에 적합하지 않다로 생각된 이후로 더 매력적이고 오래가도록 식품에 더 두껍게 첨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정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바다 소금은 실제로 신체에 좋으며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바다 소금이 무엇일까?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종류의 소금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실제로 당신은 액볕에 건조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미네랄, 용오 등 및 마그네슘과 같이 일반적인 식탁용 소금에서는 제거되는 모든 물질 외에도 바다 식물군 및 동물군의 미세 입착까지도 첨가된다. 이 제품은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표백제가 함유되지 않아 당신이 사용하던 제품보다 흰기가 덜하다. 이 소금은 일반 소금보다 촉촉하고 맛이 강해서 당신의 레시피에 사용할 때 적은 양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다 소금의 이점 1.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 바다 소금에 보존된 미네랄은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를 개선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끝나갈 때쯤 바다 소금으로 바뀌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당신이 알다시피 이 기간에는 대개 감기, 독감, 바이러스 등이 나타나게 된다. 날씨 및 온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울증과 맞서 싸운다. 세로토닌 및 멜라토닌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뇌가 분비하는 두 가지의 호르몬이다. 당신이 우울증에 걸리면 뇌에서 충분한 양의 호르몬들을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슬픔과 스트레스가 당신을 덮치게 된다. 바다 소금은 이러한 두 가지의 행복한 호르몬을 쉽게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당신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준다. 바다 소금은 신체 전체의 혈액 흐름을 촉진시킨다. 당신이 알다시피 혈액은 신체가 작동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산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일을 한다. 만약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매우 지칠 수도 있다. 이 특성만으로도 바다 소금의 섭취를 정당화한다. 4. 체중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 바다 소금은 알칼리성 식품이다. 이 말은 즉슨 위장이 지방과 같은 유해요소를 제거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소금이 당신을 높은 산도 수치로부터 보호해줄 뿐 아니라 소화를 개선시키고 속도를 높여준다. 5.
전식 발작을 줄여준다. 바다 소금은 강력한 감염증제이므로 전식에 도움을 준다.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일부 의시들을 흡입기 사용 대신 전식 발작이 오면 혀에 약간의 바다 소금을 올려두는 것을 권장한다. 당신에게 이 질병이 있다면 대체 치료법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흡입기를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완화시킨 답변은 칼슘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의 골격계는 당신이 섭취하는 소금의 4분의 1을 저장해준다. 이 말은 즉슨 뼈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소금을 섭취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바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뼈를 치료하는 데 훌륭하다. 7. 경련과 쥐를 제거해준다. 테니스 선수가 경기 중 바나나를 섭취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과일의 근육을 위한 주요 영양소인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다 소금의 장점 중 하나는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근육이 다른 식품에서 발견되는 칼륨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8. 당신의 당 수치의 균형을 맞춰준다. 바다 소금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하다. 만약 당신의 혈당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식단에 바다 소금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이것은 천연인체 윤리과도 같다. 바다 소금의 이점들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일단 당신이 이 소금에 대해 알게 되면 식탁용 소금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조리법에서 요구하는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뭘 기다리고 있는가? 2000년 바다 소금을 사용해보자.